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또 테마에 또 일화가 있을까요?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구술 의뢰를 받아서 네. 이제 일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네네네. 이제 단지를 하나를 모시고 있더라고, 집에. 단지요? 업단지라 그래갖고 네. 단지를 하나 모시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점사를 보러 왔는데 그 단지를 모시고 나서 딸이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야. 딸의 귀에서 뭐가 들리고 딸의 눈에서 뭐가 보이고 난리가 난 거지.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어딜 갔더니 자꾸 가물이라 그랬대. 신내림을 받아라, 신내림을 받아라. 아니면은 니 딸한테 간다, 딸한테 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내림은 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니까 무슨 그러면 단지라도 모셔라 그랬대요. 너네 집 소소하게 빌고 가게 단지라도 모셔라 그랬대.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은 이제 자기 집이 이제 좀 편안해진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갖고 단지를 모시러 간 거야. 우리가 그래 단지를 업단지를 모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업이 계속 내려왔던 분들이 내가 단지를 계속 모셔왔던 그런 집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거를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어느 조상댁에서 그게 끊겨갖고 그걸로 조상 업발전으로 인해서 집안이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모셔야 되는 게 맞아. 그게 정말로 그 목이 그렇다고 하면은. 근데 그 단지 때문에 집안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거 갖고 들어오면서부터 다 따라붙은 거지 집안으로. 그래서 내가 그 단지를 태송구슬 해줬어. 가서 태송꽃이 뭐예요? 단지를 끄집어 내갖고 깨빡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태송구슬 해줬는데 이제 그 구타는 중간에 딸이 빙의된 거예요. 단지 깨지 말라고, 단지 깨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막 불불 떨면서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 조짐이 그렇잖아요.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몸에는 99개의 구멍이 있다. 근데 나올 수 있는 구멍은 딱 하나야. 그 99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열려. 그걸 잘 봐야지 테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 얘기를 갖다가 금강절 아침에 내가 가지고 나갔네. 얘를 테마를 하려고 했던 그 테마 굿이 아닌데 아침에 나가면서 금강절을 챙겨 나가더라고 내가. 그래갖고 이제 금강절에서 이제 테마를 시작을 한 거지. 근데 이 아이 몸에서 세 명의 귀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이 아이의 입에서 다 터진 거지. 옆에 또 엄마는 놀란 거야. 놀릴 수밖에 없지. 애가 그쵸. 목소리가 변하면서 이제 행동이 변하면서 욕을 안 하던 애가 욕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꺼집어 내놨는데 우리가요 업단지를 모시게 되면은요 업단지를 모셔줄 때 업단지도 있고 상업 대감님이라고도 있어. 상업 대감님 이렇게 나무 상자에다가 이제 비단 옷을 이렇게 해갖고 그 대감님의 목으로 옷감을 해갖고 이렇게 모셔주는 게 있고요. 단지는 저희가 이제 쌀 100항아리에 이렇게 쌀로 해서 그 집에 이제 불사 목으로 해서 이렇게 모셔주는 게 있거든. 그 단지마다 다 내가 아는 조상님의 목이 있단 말이야. 내가 모르는 분을 갖다가 나는 누군지도 몰라. 그 단지가 어떤 목인지 제대로 알고 모시고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선생님이 갖고 들어가. 그래서 이런 거 절대 갖고 들어오지 마. 큰일 나. 정말 큰일 나. 빙대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도 미치게 돌아요. 정말 돌아. 집안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우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모셔야 된다 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울여서 정말 선생님이라고 선생님하고 어떤 선생님이든 누구 선생님이든 그 목에 어떤 목에 어떤 분이 누가 무슨 목으로 들어오시는 거 제대로 알고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하신녀 당부야 바람이고. 예, 오늘은 이렇게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또 어떻게 업단지까지 나왔네. 이걸로 해서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